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교황청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대통령 특사는 교황청 성직자부 유흥식 추기경을 면담하고 바티칸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엽기적 연쇄 살인범죄로 충격을 안긴 지존파 일당에 대한 수사기록을 담은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검거를 주도한 수사과장이었던 저자가 말하는 범죄 예방 대책,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와 기관들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기후변화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기후변화 실천운동을 취재했습니다.